네, 안녕하십니까. 모든 주식을 빨갛게 빨간 주식 이상로입니다. 제 이상로의 빨간 주식 채널은 수요일 오후 6시, 그리고 일요일 오전 9시에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에는 저희가 라이브 방송을 현재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라이브 방송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주식에 대한 부분도 함께 분석을 하고 있으니까 방송 참고하시면 되고요. 한국경제TV나 또는 와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 방송도 종종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공개 방송도 한 번씩 챙겨보시면 실력이 쑥쑥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주식 실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뭐, 우리가, 매매를 하면서 실제로 전문가들 수익 나느냐, 뭐 이런 것들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 많으십니다. 그래서 저희는 실제로, 제가 수익이 나는지, 어떻게 매매를 할수 있는지, 뭐 1,000만 원, 2,000만 원 만들기, 2,800만 원으로 6,500 만들기, 그것을 인증을 올려놨습니다. 이 영상인데, 그 영상을 보시면서, 아, 진짜로 전문가들도 이렇게 수익 나는 사람도 있구나. 저는 일부러, 여러분들한테 더욱더 떳떳하고자 이런 영상을 올려놨으니까요. 그 영상도 한번 확인하시고, 저희가 이제 과거에도 뭐 방송국에서 하는 수익률 대회는 제가 다 1등을 해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경제TV, 뭐 SBS, CNBC, MTN, 서울경제TV 할것 없이 모두 다 두루두루 거치고 현재는 한국경제TV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자, 구독하기, 좋아요는 저희한테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많이 구독하기, 좋아요, 입소문도 내주시면 더욱더 좋은,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내용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엔비디아 실적에 대한 이슈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지금 이제 엔비디아 실적에 대해서 시장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뭐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이 부분은 중요한 건 아니죠. 왜 중요한 건 아니냐 하면, 엔비디아에 대한 상징적 의미를 우리가 지금 현재 파악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것이, 과연 이제 엔비디아가 좋지 않은 실적을 발표했다고 해서 급락을 할수 있는가? 그건 아니라고 봐야 되는 거죠. 앞서서 이제 800달러 밑으로 내려왔을 때도, 유일하게 제가 엔비디아가 다시 한번더 1000달러까지 갈수 있다 말씀을 드렸던 부분도, 엔비디아는 주도주입니다. 시장의 주도주라고 보셔야 되고, 그리고 또한 가지는 이제 엔비디아가 이렇게 좋은 실적을 나타낼 수 있는 주요 원인이 뭘까? 원인은 결국 AI 시장에 대한 확대가 엔비디아의 실적인 성장을 이루어냈던 부분입니다. 그럼 AI 시장이 여기서 꺾일 것인가? 그건 아니라고. 앞으로도 AI 시장은 확대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고 봐야 되고, 이것은 시장 패러다임에 대한 변화라고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봐야 되는 것이, 그러면 엔비디아가 지금 현재 AI가 원인이 되었고, 그래서 엔비디아에 대한 매출이 늘어났고, 그런 엔비디아 매출이 늘어나면서 거기에 따른 부분에서 또 수혜를 받는 결과는 뭐냐? 그럼 반도체 시장. 그러니까 이 반도체 시장이 상승하면서, 현재 대만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독일이라든지 한국 같은 경우에도 이 반도체 첨단 산업들에 대한 종목군들이 상승 랠리를 펼쳐 보였던 부분이라. 결국 지금 현재 이제 엔비디아가 상승하면서 전 세계적인 부분에서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종목을 주도주라고 합니다. 그럼 이런 주도주에 대한 특징은 뭐냐 하면, 자, 이거는 외우십시오. 가장 빨리 상승하고, 자, 가장 늦게 죽는다. 자, 이게 제일 중요한 내용이죠. 가장 빨리 상승을 하는 것이 바로 주도주고, 가장 늦게 죽는 것이 주도주입니다. 현재 미국장이 엔비디아가 급락을 할것 같으면 현재 미국장도 먼저 죽었어야 된다. 먼저 죽었어야 된다. 글로벌 증시가 먼저 죽었어야 된다. 그것이 아니거든요. 그래, 엔비디아가 실적적인 부분에서 우리의 예상치를 만족시켜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못하더라도 하락폭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상승 랠리를 더욱더 붙일 수 있는 움직임을 보일 것이요. 그리고 그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현재 저는 이미
금리 인하에 대한 희망 고문이 엔비디아에 대한 주가를 상승시키고 있고, 또한 가지는 바로 비트코인도 함께 상승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서 말씀드립니다. 비트코인도 1억 넘게 넘어갈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시장은 이미 방향성 자체는 금리 인하에 대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엔비디아에 대한 주가는 오히려 빠지면 기회가 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너무 시장을 걱정하지 마시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우리가 좀더 보시는 전략 말씀을 드리겠고, 우리가 은근히 실적에 예민한 시장이라고 두 번째 주제에 좀 적어놨는데, 자, 최근에 강한 종목군들이 뭐예요? 원화 약세주들이. 자, 원화 약세주라고 하면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음식료 업종이라든지 또는 자동차 업종을 들수 있어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강했던 종목이 이제 전력 설비. 이것도 마찬가지로 미국발 모멘텀으로 좋은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실적이 또 좋았던 종목이 뭡니까? 화장품이었죠. 최근 들어서 조금 부진한 종목군들이 있는 곳이 바로 이 반도체가 조금 부진한 부분들입니다. 자, 반도체가 왜 부진할까? 반도체 왜 부진할까? 생각보다 실적이 좋지 못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유튜브에서 지난 시간에 반도체는 선별적으로 움직인다, 그러면서 그 선별적으로 움직이게 되는데, 거기에서 그래도 유일하게 흑자 전환을 이뤘던 반도체주가 있다 하면서 우리 실적으로 급등 만들 수 있는 종목 LTC를 소개해 드렸다, 그죠? 요 영상을 참고하십시오. 자, 그 영상에서 LTC에 대한 실적을 보시면, 자, 그 실적이 어떻게 나왔었냐 하면, 이번에 분기 실적이 496억을 기록을 했고, 전년 동기 275억 대비해서 상당한 상승폭을 기록을 했습니다. 자, 거기에 영업이익은 흑자 전환을 이루는 모습이었고, 당기 순이익 같은 경우에도 흑자 전환되면서 턴어라운드가 이루어냈어요. 그러면 여기에 이런 턴어라운드가 이루어지면서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을까? 주가를 한번 같이 보면, 주가 같은 경우에도 신고가에 대한 움직임을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일요일 영상 이후로 월요일에 공개방송했다, 그죠? 공개방송 진행하면서 이 갭을 타고 올라갈 때 상관없다. 아, 화요일에 공개방송했습니다. 타고 올라갈 때 상관없다. 오늘까지 또다시 한번 급등 나오면서 전고점에 대한 물량을 소화하는 과정이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최근 들어서 좋은 주가에 대한 움직임을 보이는 기업들은 대부분 다 이렇게 반도체 주들 안에서도 호실적을 기록하는 기업들이 주가에 대한 움직임이 대단히 좋습니다. 선별적 움직임이라는 거죠. 왜 이런 움직임이 나타나느냐? 그의 내면에 대한 이유를 우리가 좀더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데, 자, 시장은 지금 현재 반도체를 보면서 우리가 이 반도체에는 예를 드는 겁니다. 50점인 거예요. 작년 실적이 50점인 거예요. 너무 실적이 낮아져, 반도체 쪽이. 근데 이렇게 낮아진 실적 안에서 우리가 HBM이라는 키워드가 이 반도체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HBM이 매출에 큰 영향을 안 미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매출에서 10에서 20% 정도 미친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따른 부분에서 우리가 이 50점이었던 반도체주들이 지금 이 HBM을 등에 업고 난 다음에 80점, 90점 되는 것을 바라는 게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럼 뭘 바라냐면 55점에서 60점만 돼도 아유, 잘했다. 이제 바닥 찍었네. HBM 등에 업고 이제 좋은 실적 기록했구나. 아이고, 기특한 놈. 잘했어, 잘했어. 어유, 쭈쭈쭈. 앞으로 좀더 잘하면 좋겠다. 이게 끝입니다. 그죠? 자. 그런데 이번에 반도체주들 안에서도 HBM을 한다고 얘기했지만, HBM 관련된 장비 납품도 하고 소재도 납품한다고 얘기했지만, 실적을 막상 닦아보니까 뭐라 웬걸, 작년에도 못했는데 작년보다 더 못하는 실적을 발표했던 45점을 맞는 기업들, 40점 맞는 기업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HBM을 한다고 얘기했던 것은 뭐가 되는 거예요? 뻥이 뻥. 페이크, 거짓말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기업들은 밑에서 수급이 바뀌는 것을 확인해야 되는 거고, 대신에 우리가 이 HBM 관련돼 가지고
실적에 대한 효과를 드러냈던 기업들, 이렇게 LTC처럼 실적이 바뀐 기업들은 HBM 효과가 주가에 큰 영향을 줬는 것이 팩트네, 사실이네, 2분기도 더 기대할 수 있겠네, 이게 되는 겁니다. 자, 다음 기업도 한번 실적을 볼까요? 자, 보십시오. 이것도 이제 반도체 주인데요. 소재 업체입니다. 363억 원을 기록했는데 이번에 430억을 기록했어요. 거기에 영업이익도 19억을 기록하다가 이번 분기에 40억을 기록했습니다. 자, 우리가 사실 이걸 보고 PR 밴드가 뭐 10배다, 6배다, 저평가다, 그거는 크게 지금 현재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차피 성장주는 PR이 고성장이기 때문에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테슬라가 과거에 150배였어요. PR 밴드가. 그 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대신에 실적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고 싶다는 거예요. 정말 바닥을 찍고 넘어가 올라가고 있는지 기저효과가 나타나는지를 내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고 싶다는 거예요. 자, 이런 기업들은 그러면 어떻게 됐겠어요? 이런 기업들은 앞으로 어떻게 된다? 신고가를 갈 것이다. 자, 이 기업은 다음에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자, 이 기업은 제가 우리가 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많이 언급했던 반도체주입니다. 눈치 빠르신 분들은 다들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반도체주는 다음에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한번 찾아보십시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오늘 자동차 기업 특집을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우리가 이 자동차 기업들에 대해서 최근에 소개를 많이 해드렸다고 그러죠. 그러면서 현대차, 기아, 뭐 우리가 이런 부품주 사기 힘드신 분들은 그냥 현대차 사고 묻어놔라. 오늘 현대차가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이런 자동차 주들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가 중요하냐면, 자, 우선 반드시 봐야 되는 것이 조지아, 알라바마, 바로 이제 미국에서에 대한 모멘텀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인도 모멘텀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전장 부품, 전기차용 부품을 생산하는지 여부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고성능, 바로 제네시스 모델에 포함되느냐, 고사양 모델이냐, 그것도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알파로 불틀 수 있는 게 밸류 관련된 최근 이슈가 좀 나오고 있는데, 저 PBR이냐, 저 PER이냐, 또는 배당 성향이 높으냐, 또는 ROE가 높으냐, 여기에 따른 부분을 만족하는 자동차 부품주를 고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하나씩 볼 텐데 조금 더 이론적인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우리가 이거는 미국 지도입니다. 미국 지도인데, 자, 여기가 이제 엘라바마, 여기가 이제 조지아입니다. 조지아. 자, 이 조지아는 캐스팅 보트이기 때문에 대선 때까지 이슈가 나올 수 있다, 그죠? 요거 대단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가 애틀란타라는 도시가 있어요. 이 도시가 대단히 유명하죠. 자, 그런데 이게 여기 요렇게 이제 움직이는 도로가, 고속도로가 85번 고속도로입니다. 미국 내에서. 요 사이에 자동차 부품 회사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왜 이 회사들이 중요하냐면, 여기 이 몽고메리 현대차 공장에서 협력밴드 업체 여기 다 모여있습니다. 기아차도 여기 다 모여있습니다. 근데 전기차도 여기 자동차, 자동화 공장이 여기 또 생깁니다.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 현대기아차의 전략적 요충지가 바로 여기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 공장이 있는 기업들이, 여기에 함께 협력 밴드 업체들이 주가가 바뀌는 업체들. 이게 얘들이 언제 진출해? 2008년도에 진출했습니다. 2008년도, 2013년도까지 자동차 업체들이 엄청난 상승을 기록하거든요. 그때 이슈가 미국 진출 이슈가 있고 환율 이슈가 있어요. 지금도 미국 이슈가 있고 환율 이슈가 있습니다. 어게인 2008입니다. 자, 마찬가지.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붙었어요. 하나 더 붙었어요. 바로 인도에 대한 얘기인데, 자, 우리가 인도 같은 경우에는 인도가 지도가 이렇게 길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작년까지 이 인도의 첸나이 공장에서 100만 대를 출고했거든요. 작년에. 이 첸나이 공장 같은 경우에는 인도로 따졌을 때 여기가 남부입니다. 이번에 인도 내에 뭐 IPO 관련된 이슈 있죠, 그죠? 그게 이것 때문에 생긴 거예요. 첸나이 공장 때문에. 자, 그리고 작년에 GM 제너럴 모터스에서
인수 매각해서 인수, 현대차가 인수한 곳이 어디냐면 탈레가원 공장입니다. 자, 이 탈레가원 공장은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남부 쪽에 모여 있다 보니까 인도는 커요. 크다 보니까 전략적 요충지가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그걸 중부 쪽에 탈레가원 공장으로 대체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올해부터는 여기에 따른 플러스 알파가 등장하게 됩니다. 자, 인도에서 현대차가 찍었던 유튜브 광고 영상이 2억불을 넘었습니다. 현대차에 대한 점유율이 올라가고 있어요. 특히 인도 시장은 봐야 되는 것이 내연기관뿐만 아니라 전기차에 대한 판매도 늘어나고 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이 탈레가원 공장에 대한 가동률 상승 자체가 이 현대차 그룹에 전반적으로 바뀔 수 있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도 인도 내에 진출을 했던 자동차 부품 회사들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같이 봐줘야 된다. 같이 봐줘야 된다. 그 회사들이 현재는 다 재평가를 받다 는다고 봐야 돼요. 아시겠죠? 이 두 개 포인트가 대단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하나가 이제 인도의 법인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들. 그 또 한 가지 바로 미국에 대한 법인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들을 반드시 봐야 된다.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기업이 사실 몇 가지 없습니다. 다들 여러분들이 한 번씩 들어보셨던 우리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한 번씩 다들 아 맞다 이거 다 생각할 정도의 종목군들입니다. 자 우선은 그래 종목별로 한 번씩 같이 보시면 우선 현대차 보겠습니다. 자 현대차가 지금 이제 신고가를 가는 모습인데 자 이렇게 보시면 어떻게 봐야 돼요? 월봉을 돌립니다. 자, 월봉을 돌리면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2008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엄청난 상승을 기록했는데 이때 고점이 어디냐면 자 여기 요 자리입니다. 우리가 이게 책에서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이 헤드앤숄더 패턴 1, 2, 3 찍고 빠지는 그죠? 그러면 지금 현재 이 헤드앤숄더를 보임에 3중 천정 찍고 주가는 이제 빠져서 2013년도 빠져 10년 동안 주가는 빠졌어요. 그러는데 이번에 올라왔어요. 이번에 올라왔는데 눈여겨봐야 돼요. 이번에 돌파를 이루고 내고 있는 이 돌파를 시도하는 수급이 누구냐는 그 수급이 바로 외국인입니다. 외국인이에요. 수급이 바뀌면서 박수권을 돌파한다? 그것은 말 그대로 이 회사에 대한 체질이 개선되고 있다. 기아 볼까요? 최근에 기아가 조금 더 약한 모습이지만 왜 이 기아도 눈여겨봐야 되냐. 기아는 앞서서 돌파를 했던 시기가 언제냐. 월봉을 보고 기아차가 더 빨리 돌파했어요. 기아차가 자, 앞에서 이미 기아차 2023년도 12월달 돌파했습니다. 우리 이때 한창 8만원대 얘기했다. 그리고 이게 주가가 한번 뽑았기 때문에 잠깐 쉬어가는 거고 이게 지금 현재도 수급이 바뀌면서 올라왔던 그러니까 지금 현재 현대차가 2023년도 12월달에 뽑아내면서 올라왔을 때부터 수급이 늘어나는 곳이 어디였으면 바로 이 외국인들에 대한 수급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그러면 현대차뿐만이 아니라 기아차도 현재 체질이 개선되고 있다. 하는 거죠. 자, 거기에 한 가지 더 보면 현대글로비스. 자, 현대글로비스를 왜 봐야 됩니까, 대표님? 자, 미국도 땅이 엄청나게 큽니다. 자, 인도도 땅이 엄청나게 큽니다. 인도와 미국의 땅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가 물류를 이동시켜야 되려면 현대글로비스가 뜰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현대글로비스에 대한 역할이 있다. 현대글로비스에 대한 지배구조를 보면 정의선 회장이 20%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밸류 관련된 이슈가 나올 수 있는 종목. 자, 그렇다 보니까 현대글로비스도 반드시 챙겨보는 점이냐. 뭐 현대모비스, 현대비아 괜찮습니다. 자, 그런 종목분들과 함께 챙겨보신 전략으로 말씀드리고 자, 나는 대형주보다 조금 이런 자동차 부품주 안에서도 좀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군들 하나씩 보시면 우선 SL 가죠. 자, SL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인도 법인이 있어요. 자, 그리고 미국 법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전장용 부품 납품합니다. 헤드라이트 납품하는 기업입니다. 자, 그리고 거기에서 제네시스 모델 들어가느냐 들어갑니다. 제네시스 들어가는 헤드라이트 다 여기서 납품하는 거예요. 이 SL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어떻게 움직인다? 지금 다시 한 번 더 누가 수급 붙었어요? 자, 주가는 지금 보시면
3만 5천원부터 4만 원대까지에 대한 옆에 평이한 움직임을 지금 보이고 있는 모습들인데, 밑에 외국인들에 대한 수급을 잘 보세요. 외국인들에 대한 수급을 보시면, 주가에 대한 움직임과는 별개로 꾸준하게 다시 한번 더 최근 들어서 매수가 많이 들어왔어요. 이 말은 뭐냐? 유통물량을 어떻게 했다? 줄이고 있는 거예요. 유통물량을 줄였기 때문에 여기서 기간이 조금만 매수가 들어오더라도 주가는 금방 올라갈 수 있습니다. 지금 현대차 그룹의 움직임을 보면 충분히 신고가가 갈수 있다고 봅니다. PHA, 과거의 구평화전공입니다. PHA 평화전공인데, 자, 요 기업은 우리가 이제 도어가 이제 20km 이상 가면 이제 착하고 장비죠. 그 이제 또 마찬가지로 뭐 전동 트렁크라든지 또는 문에 우리가 이제 올라왔다 내려갔다 하는 그런 문 스위치 관련된 도어락 제품을 또 만들어내는 회사입니다. 자, 이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이 기업이 눈여겨봐야 되는 것은 월봉을 봐야 돼요. 왜 월봉을 봐야 되냐면, 지금 대부분 다 이런 자동차 부품주들이 작년에 한번 크게 뽑아내고 한번 조금 지금 쉬어가는 단계입니다. 자, 주가 추이를 보시면, 자, 선이어가 작년에 한번 강하게 뽑고 올해 조금 쉬어간다. 그죠? 안지산업도 강하게 뽑고 한번 쉬어가는 모습, 대원가옥 한번 강하게 뽑고 옆으로 횡보하고 쉬어가는 모습, 125에서 물고 있고, 자, 코리아 FT. 강하게 뽑아냈고 지금 다시 한번더 뽑아내는 모습들, 성우 하이텍, 그죠? 125선 돌파하면 강하게 뽑아내는 모습, 화신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지금 한 번씩 봤던 기업들이 보면 대부분 다 미국 법인, 인도 법인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 아진산업 빼고. 자, 그러면 이제 이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125선을 돌파하면서 강한 시세가 폭발적으로 이루어. 근데 PHA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125일선 돌파했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움직임이 없어요. 거래량에 대한 부분이 일부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에 대한 자동차 부품주들에 대한 유사한 동종업종에 대한 흐름들을 봤을 때 충분히 변화에 대한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면 이제 고사양 모델에 들어가는 것 중에 한게 이제 에어 서스펜션이에요. 스프링류에 대한 부분들, 그걸 이제 납품하는 기업이 이제 대원광업 같은 기업들이 또 존재를 합니다. 사실 이제 이렇게 종목군들을 제가 조금 더 나눠서 상세하게 이제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자동차라고 했을 때 자동차 회사들은 국내 엄청나게 많은 자동차 회사들이 사실 존재를 합니다. 잠깐만 한번 같이 보시더라도 우리가 이제 자동차 회사들을 보시면요, 국내에 이제 상장되어 있는 업체만 보더라도 엄청난 숫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봐요. 그죠? 엄청나게 많은 회사들이 존재를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좀더 선별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저는 대응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기업들은 반드시 한번더 체크를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나는 그런 부품주는 조금 위험한 것 같아서 싫다 하시는 분들은 앞서 봤던 완성차 업체들 위주로 보시면 충분히 우리의 자동차 기업들에 대해서도 큰 수익을 볼수 있는 단계라고 봐요. 아니면 뭐 공개 방송 때 자주 좀 들어오십시오. 그때마다 집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주가는 계속적으로 바뀌어 나갈 수 있습니다. 이 흐름은 우리가 이 자동차 업종은 이제 사이클을 좀 타거든요. 근데 현재에 대한 사이클은 상승 사이클의 초입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여러분들이 큰 수익 거둘 수 있어요. 우리가 2023년도에도 이 자동차 업체들, 더블 이상 갔던, 집어서 제가 집어서 더블 이상 갔던 종목만을 소개해 드리더라도, 자, 덕양산업, 아진산업, 서현이와 화신 같은 기업들이 두배 이상 갔어요. 자, 이번에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또다시 그런 흐름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 기업들 반드시 좀 지켜보시면서 이번에 자동차주들 다시 한번 더 주목해보자 라는 말씀을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변수가 좀한게될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밑에 밸류업 관련된 이슈인데, 자, 이런 밸류업 이슈 자체도
현재는 이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눈여겨보신 전략으로 다시 한번 더 선별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뭐 MBN 제가 초창기 멤버입니다. 매일경제에서도 6개월 동안 1등이었고, 뭐 MTN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많이 봐주셔서 시청률 제가 제일 높게 또 나오는 시기도 있었는데, 뭐 서울경제TV에서도 우리가 9개월 동안 380% 뭐 경이적인 그런 수익률을 보여드렸었는데요. 현재 한국경제TV 베스트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의 빨간 주식 유튜브 많이 구독하기, 좋아요 주시면 저희가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그럼 여기까지 진행하고 다음에 또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